만들고 코코. 오늘 설명만 듣고 그리기 한 번 더 할까요? 이번에는 역해로 그래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닉네임을 한글로 써주세요. 써니, 병이, 리차차, 멍이, 하늘이. 자, 진짜 여기까지. 그러면 돌려볼게요. 자, 준비 시작. 정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당근님. 오. 자, 그러면은 생각하셨나요? 네.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여자인가요? 네. 장르가 판타지인가요? 네, 판타지예요. 시대가 중세인가요? 아니요. 시대가 무협인가요? 아니요. 자, 시대가 현대인가요? 네, 현대예요. 머리가 긴가요? 다가 짧아졌다가 다시 길었다가 짧아졌다가 해요. 앞머리가 있나요? 네. 살짝 5대5로 넘겨져 있어요. 머리가 짧아질 때는 어디까지 짧아져요? 완전 똑단발로 턱 위에 쪽까지 짧아진 것 같아요. 얼굴이 강아지상인가요? 주관적이긴 한데 저는 강아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는 몇 살 정도예요? 학생이에요. 복장은 어떻게 돼요? 작품에서는 주로 약간 체육복 비슷한 거 많이 입어요. 이 캐릭터의 성격이 거친가요? 거칠다고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캐릭터가 착하고 정의로운가요? 약간 네. 정의롭다고 하기보다는 냉철하고 똑똑하고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머리색은 어떻게 돼요? 핑크색입니다. 저간인가요? 아니요. 빨간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동공이에요. 홍채가 빨간색이라는 거죠? 네. 다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난 모르니까. 헐! 나 이거 결정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어. 과거를 왔다 갔다 하나요? 어, 맞아요. 우와! 나 뭔진 모르겠는데 이게 머리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한다는 게 와, 이번 재밌네 뭔가. 어? 이거 주인공인가요? 네, 주인공이에요. 장신구가 있나요? 팔찌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끼고 다니긴 해요. 정확한 색깔은 모르겠어요. 이게 작품에서 되게 복잡하게 나와서. 혹시 이거 설명해줬으면 하는 거 있나요? 아까 장르가 판타지라고 했었는데 네. 이게 중요한 게 호러가 곁들여 있어요. 호러 판타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웹툰에서 봤을 때 눈 전체는 회색인데 중앙에 빨간색으로 홍채가 이렇게 그런 눈이에요. 회색. 아, 좋다 좋다. 아, 오, 전체적으로 설명이 너무 완전 나이스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당근님은 이따가 다시 11시 이후에 다시 연결하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잘해주셨어요. 뭔가 누군가 친구가 죽었어. 그래서 그거를 추리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 왠지 학교에서 이미 지금 소중한 친구가 몇 명 죽어있는 상태야. 그래서 되게 열받아 있는 그런 느낌. 뭔가 위기를 타파하려는 그런 눈빛일 것 같은데. 내가 지켜내겠어 막 그런 눈빛. 아, 그 정도로 정의로운 것 같진 또 안 하는데. 냉정한, 냉정하게 상황을 극복하려는 그런 느낌. 아, 왠지 아, 이거 맞추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좀 맞출 때 됐는데? 오라고 하시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조금 닮았다는 느낌의 오인가? 이씨. 채팅 보다가 그림 봤는데 뒤에 거 보고 눈물이 핑 소리 질 뻔. 자, 이렇게 해서 완성. 자, 당근님 어때요? 안 닮았구나. 캐릭터 자체는 되게 되게 많이 닮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자, 정답은? 정답은 살아남은 로맨스의 주인공 은채린입니다. 아, 아, 얘가 머리가 긴 게 베이스긴 하구나. 아! 아! 나 이게 봤어! 아, 눈이 워낙 특색 있어가지고 진짜 눈만 맞춰도 어느 정도 닮아 보인다. 우와, 아니 시간 안에 이걸 그렸다고? 아, 볼게요. 자, 서린님. 어, 서린님 그 체린이의 느낌을 되게 잘 살려주셨어요. 카리스마 있게. 뭐야? 와, 허농님 미쳤다. 와, 눈, 코, 입 위치 너무 예쁜데? 포스도 그렇고 로판에 나올 것 같은 퀄리티야. 미쳤다. 정답 살아남은 로맨스. 오, 탄소님. 탄소님도 그림 스타일 좋네요. 와, 풀코님. 와, 그림 스타일 너무 좋다. 뭔가 여기 어두움도 투박하게 발라놓은 게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아, 팔찌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 좋고요. 와, 벌스님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지만 완전 깊은 빡침의 체린이다. 잘하셨고요. 바람님, 이거 시간 안에 이걸 그렸다고요? 이게 가능해? 와, 되게 터치 같은 걸로 느낌적으로 그리시면서 끝내셨어. 너무 잘했다. 살아남은 로맨스의 체린이. 아, 딱 그 색감, 특유의 색감까지도 완벽하게 소화해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림도 뭔가 웹툰에 나올 것 같은 되게 매력적인 그림체네요. 불티님은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뭔가 좀비가 나오는 아포칼립스라는 것만 기억나네요. 아, 그래요? 좀비가 나와요? 그래서 호러구나. 귀신이 아니고.
나 한번 봐야겠다 이거. 좋고요. 의리니님, 의리님도 오, 손 너무 잘했다. 이건 뭐 줄 끊어진 건가? 머리 스타일도 너무 좋고 잘하셨어요. 와, 에피님 되게 웹툰 느낌 나게 좀비물 나오는 그런 호러 웹툰스럽게 잘했다. 어, 뭔가 근데 진짜 딱 그림체가 판타지의 느낌을 살리신 것 같아. 좋아요. 리차차님도 와, 손이 진짜 빠르다. 아니 내가 손 제일 느린 것 같아. 어? 뭐야? 좀비랑 싸우는 느낌 되게 제대로 잘 표현하셨는데? 그쵸? 의도한 건 아니신데 되게 맞춘 것처럼 보이는데? 좋아요. 기준님 몰랐는데 맞췄어. 제대로 맞췄잖아. 아까 머리 스타일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아 얘 혹시 뭔가 좀비와 인간의 혼혈 그런 느낌인가? 좀비한테 물렸지만 특이한 그런 느낌이어서 회색 눈에 빨간 그런 눈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판타지를 썼네 나 혼자. 공구님 어 교복 위에 체육복 입은 느낌 되게 표현 잘하셨다. 잘하셨어요. 디그디응님 와 이거 뭐지? 웹툰인가 했는데 디그디응님이구나. 디그디응님 웹툰 준비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요런 그림체로 나오면 미쳤다. 무조건 본다 이거는. 디그디응님 아니어도 볼 것 같은데? 포즈랑 드로잉 느낌 진짜 장난 아니다. 블루펜지님, 블루펜지님도 퀄리티 엄청나죠? 아 근데 눈이 살짝 이렇게 좀 미친 것 같은 그런 눈이야. 그래서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색감도 너무 좋고요. 와 코키님 진짜 오랜만이다. 아니 손이 왜 이렇게 빨라 다들. 너무 잘했는데? 나도 뭔가 알고 그렸으면 좋겠다. 알고 그리는 건 어떤 느낌일까? 뭔가 잘 모르니까 무난무난하게 평타로 자꾸 나오는 것 같아 포즈들이. 백연님 뭔가 게임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좀비 서바이벌 막 그런 느낌. 진짜 나는 볼수록 부러워. 맞추신 분들. 지지갱님 와 이거는 뭔가 한 번도 지우개질을 하지 않고 손 가는 대로 쓱쓱쓱해서 완성 막 이런 느낌이야. 쉽게 쉽게 그리신 것 같은데 엄청 다 딱딱딱 다 잘 맞고 너무 좋네요. 도영님 보면은 뭔가 고수들의 터치 있잖아요. 뭔가 대충 툭툭툭툭 해서 딱딱 명암이 있어야 될 곳에 명암을 그냥 툭툭툭 무심하게 찍었을 때 막 빛 느낌 엄청 잘 나고 그런 거 좋아요. 어, 달다영님 방송 보면서 이거 하고 있었구나. 달다영님 제 아내 눈, 코, 입 너무 매력적으로 잘 그리지 않아요? 뭔가 그림을 안 그리는데 그림이 늘었어. 왜 늘었지? 그래서 의아한 1인 잘하셨고요. 요엘님도 색감 너무 좋고요. 살아남은 로맨스 은채린 헤어가 기억나지 않을 때는 흩날리자 잘하셨고요. 해서 여기까지. 아, 옛날에는 내가 시간 안에 제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저는 뭐 끼지도 못해요. 다들 너무 빠르게 느낌까지 너무 잘 내셔서 다양한 구도로.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폭파 안녕. 나 제일 좋아하는 코 콜라 한 손에 들고 보는 쿡스님 방송.